준비됐나요? 네, 물 준비를 마친 저희가 온 곳은 바로 거북섬에 있는 웨이브 파크입니다. 얘 누구야? 미오래? 미오가 아파. 네,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놀이 시설과 인형들이 맞이해 주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스킵해주고 모바일 예약으로 얼른 들어가 줍니다. 신발을 보관하는 곳에서 귀여운 인형들에게 둘째가 빠져버렸네요. 여우야, 멍멍이 아니고. 친구, 다행히 친구 생겼어. 뽀뽀. 그녀의 마음을 더 빼앗기 전에 얼른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 봅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서핑하는 동상이 저희를 맞이해주네요. 들어가는 길이 생각보다 꽤 길게 느껴졌는데요. 드디어 눈앞에 랜드마크인 거북이 왔다. 저희를 맞이해줬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그러네. 저 아래에 거북이 모양이 있네. 밑에 가서 거북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저기 물고기도 있어. 여기? 물기에 앞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엄청나게 큰 크기에 압도당해버렸습니다. 네? 와, 귀여워. 태열이는 역시 혼자 잘하네. 본격적으로 놀기에 앞서서 물을 적셔보는데요. 온도는 계속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적당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놀아볼까요? 너란 샤워 바다 너 말했지 이게 모양 너무 여보기 모양 콧노래 슝슝슝 Let's go 샤워 인공 서핑장에서 거북이 스윙 너의 맘을 후 날려버려 아빠라 스윙 거북이 섬타 아우 거북이 섬타 너 원어 거북이 섬카 아까 붙잡고 섬 재밌게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둘째는 피곤했는지 수영하다가 잠들었고 겸사겸사 호기심 배를 채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아이의 힘을 빼놓았으니 오늘 밤은 편안한 밤이 되겠네요. 이렇게 멋진 곳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니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